주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장. 네. 네.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예. 아, 이제 어제 본문에서 얘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 뭐 도, 본성, 뭐 열반 이런 말 이제 가급적 우리는 사용하지 말고 현 시대에 맞게. 과학 시대에 맞게 인간의 몸과 마음, 의식 바로 알기.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몸, 의식을 똑바로 알아서 그 기능을 잘 알아서 병들지 않고 일찍 늙지 않고 의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방법. 요거면 되잖아, 요거면. 그거 좀 배우는 시간으로 합시다. 우선, 바로 알기 사진 한번 띄워볼 수 있겠어? 바로 알기, 어제 해놓은 거. 자, 바로 알기.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훑어보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단전 호흡 바로 알기인데, 단전 호흡이 어디 있노? 어디 있을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여. 여기 있네. 단전 호흡 바로 알기. 몰라, 내가 하다가 지금 요가까지 갈지, 명상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단전 호흡 바로 알기에 대해서 단전 호흡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이 단전 호흡이 모든 수행의 핵심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든 이 호흡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호흡을 통하지 않고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없고 호흡을 빼놓고는 생명을 말할 수도 없고 호흡을 빼놓고는 깨달음도 없고 여하튼 이 호흡은 모든 일상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호흡하고는 불가분의 관계.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전 호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왜 수행자들은 그렇게 그토록 단전 호흡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할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석가모니도 조차 아들 나홀라한테 호흡 챙기라고 했을까? 호흡이란 결국 이 호흡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하나의 성인까지도 왜 호흡을 가지고 도를 얻을 수 있다, 호흡을 해야만이 평화를 갈 수 있다, 호흡을 해야만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했을까? 호흡이 무엇이길래? 이 호흡을 알기 전에 우리는 호흡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일 거예요. 호흡이란 호흡, 날숨을 호, 덜숨을 흡, 호흡, 호흡인데 이렇게 공기 중에 지금이니까 우리 과학이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뭐 몇천 년 전에는, 몇백 년 전에는 그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찌 알았겠노? 그러니까 그 뭐 옛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사니까, 과학 시대에 사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약 21%가 산소입니다. 나머지 기타 뭐 이산화탄소가 0.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생명하고 직결된 것은
산소니까. 그 공기 중에 21%의 산소를 체내로 넣어줘야만이 세포가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 산소를 넣어줘야만 산다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영을 하고자 하는 수영자라면 이 산소가 들어가서 어떤 통로를 거쳐서 어떻게 세포한테 전달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수영자 아니라면, 비수영자라면 그냥 숨 쉬는데 지가 알아서 쉬겠지 이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면 돼. 하지만 적어도 뭔가를 남들보다 오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병 없이 살고 싶고 또는 인간이라서 뭔가를 알고자 한다면 산소가 들어가서 인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포한테까지 전달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정확하게 양질의 산소를 세포까지 깊숙이 갖다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 산소가, 우리는 왜 산소를 먹어야만 살 수 있을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초본 식물까지, 이런 풀벌레까지 모두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은 과학자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근데 과거에 몇천 년 전에는, 내가 몇천 년 전에 살아있지는 않았지만 추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보면. 몇천 년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저 500살, 600살, 응? 7, 800살까지도 인간 수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그 역사의 기록에 나와 추적해 보면 우리 동양 쪽으로 봐도 뭐 동방사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60갑자를 사는 사람들, 이런 역사적인 소설 같은 얘기들이 동양에도 많이 있고 서양 쪽으로 가도 600살, 700살, 800살 먹은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었을까? 그리고 오늘날은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는 걸까? 이것을 추적해 보면 산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산소의 포화도가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생명이 길어집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생명줄도 짧아집니다. 자, 그것은 이 도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도표도 그대로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볼까? 이 산소 포화도. 이 산소 포화, 나는 여러분한테 이 산소 포화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거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산소 포화도, 이게 포화도지, 산소 포화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소의 분화입니다. 이 산소 분압이 수천 년 전에 산소 포화도가 30%, 즉 공기 중에 질소보다 산소가 한 30%, 35% 있어야 할 때는 이 분압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21% 대에는 이 산소 분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2, 3천 년 전에 노아의 방주 이전에 수명이 600살, 700살 됐던 시절에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30% 이상 되지 않았겠나 하는 게 내 추정이에요. 그것은 이 세포의 수명이 산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모든 생명체들은 산소 농도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21%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21% 시대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생명이 수명이 길게 가려면 이 분압을 이용을 잘 해야 돼요. 이 분압을 모르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파도보다 분압. 이 분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왜 무엇을 분압이라고 하느냐면 이 공기 중에 이 대지에는 이 우리 지구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어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걸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일기압,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일기압은 760mmHg, 이거 수원주의 압력이고, 일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무게로 따지면 약 1kg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60mmHg 속에 산소만 똑 떼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어? 산소만 딱 떼어서 760 속에 들어있는, 그 압력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똑 떼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1%니까 2724, 2620, 약 159mmHg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속에 들어갈 때는 760 속에 산소가 159mmHg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공기는 이제 나머지 이거 뭐 질소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산소만 딱 띄어서 계산하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분압이다 하고 얘기해. 그게 분압이다. 부분적인 압력이다. 이 안에 압력 받고 있는 게 760 압력 받고 있는데 그것을 산소가 받고 있는 톡 띄어서 계산해 보니까 159의 압력을 받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압력에 따라서 이 부피는 커졌다 적었다 달라지니까 이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이 분압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단전 호흡의 원리를 단전 호흡을 할 때 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건강해지는구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포가 건강해지는구나. 몸에 기는 어떤 어떻게 해서 이게 기가 발생하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산소의 분압의 크기는 높으려면 높고 낮으면 무엇으로 결정짓느냐면 이거 연령대별로 지금 내려가면 착 적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건 일반 과학자들이 연령대별로 분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계산해 놓은 거지만 이것도 70도로 해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70에서 78에서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돼요. 몸의 경직도에 따라서 이 분압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60이잖아? 60대잖아? 60에서 70대? 그러면 이 사람들 계산이라면 평균 74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과학자들 계산으로는 난 젊으면 어찌 나올까? 이거보다 더 나와. 젊은 아이들보다 10대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연령대로 이 사람들 말하는 연령대로 보면 나는 74가 나와야 돼. 왜? 경직된 상태에서 얘들이 체크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최고조로 저 우리 해본보다도 더 몸이 릴렉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빨아당기는 공기 속에 산소를 빨아당기는 힘이 양이 엄청 높다는 거야. 이걸 계산해서 봤을 때 아마 내가 뭐 체크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얘들보다도 더 뛰어난 거. 나 100 한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나의 산소 분압은. 자, 이것은 결국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흉부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 흉부의 경직도가 이완되어 있으면 분압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목적이, 수행의 경극적인 목적이 몸을, 흉부를 릴렉스 시켜서 이 분압을 높게 유지하기 위함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지? 자, 그럼 이 높은 분압이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자고. 순환도. 이제 요쯤 되니까 이 이제 장비들이 좋지. 착착 이제 준비돼 가지고 나오잖아. 봐. 자. 여기를 보면 대기 중에 산소 여기 얼마 나와 있어요? 158로 나와 있지. 이산화탄소가 0.3mmHg. 아까 조금 전에 760mmHg 속에 산소가 가지고 있는 분압이 159쯤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대로 계산해 보니까 158mmHg다. 자, 요것이 이제 공기는 질소를 생각하지 말고 산소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산소가 이 공기 중에 158이 폐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갔을 때 그대로 158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된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 아마 단전호흡을 하고자 하는 분들, 무슨 성문호흡을 하고자 하는 분들, 요가에서 하는 호흡하시는 분들, 각종 수행을 하면서 명상하면서 호흡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무 수행도 하지 않지만 숨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기담아 드려야 됩니다. 오래 살고 싶거든. 병 없이 살고 싶거든.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자, 원리로 얘기한다면 공기 중에 158의 산소 분압이 폐로 과를 거쳐서 폐로 거쳐서 심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대로 158이 되는 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보면 차이가 나지. 자, 158을 집어 넣었는데, 폐과리를 딱 거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요거가? 요거지? 95mmHg가 됐지. 그러면, 63은 어디 갔노? 바깥에 158이,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이 158이었던 것이 이 꽈리를 거쳐가지고, 응? 꽈리를 거쳐가지고 심장으로 딱 넣어줬는데 여기서 95가 나오고, 95 맞지? 응,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63이 도망가 버렸다. 어디로 갔을까? 이 꽈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니까 와서 봐. 여기까지 와서 동맥혈이 세포한테 갖다 줄 때 산소 분압 그대로 95 그대로 변함이 없지. 변함이 없는데 잘 봐봐요. 잘. 요것부터 봐봐.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0.3mmHg였지. 0.3밖에 안 되던 이산화탄소가 세포한테 갖다 주기 직전에 얼마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바깥에서는 0.3밖에 없었던 이산화탄소인데 갑자기 심장을 걸쳐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야. 158 들어가서 이게 95 됐다면 나머지 얼마야? 63이 이산화탄소를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 숫자도 좀 오차가 생기지. 결국 53이 도망갔다. 산소는. 산소 도망가고 95 들어있는 산소를 세포한테 갖다 주고 나오니까 세포한테 갖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안고 돌아서 나오는 정맥혈을 딱 보니까 산소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지. 55를 세포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산화산소가 돼가지고 이산화산소 수치가 조금 높아졌지. 여기서보다 높아져서 다시 심장으로 와가지고 폐를 거쳐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뭘 눈여겨봐야 되느냐면 왜 158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꽈리를 거쳐서 심장으로 흘러갔을 때 이 수치로 줄어들었을까? 이것이 사람마다 이것도 사람마다 각각 수치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분당 호흡을 12회 하는 사람과 분당 호흡을 10회 하는 사람과 분당 호흡을 5회 하는 사람과 각각 이 수치가 다릅니다. 분당 호흡수가 적을수록 분압의 수치는 높아집니다. 호흡이 낮을수록 이런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분압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분당 호흡수가 10회 이상 넘었으면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지고 산소의 분압도 떨어집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봅시다. 이 꽈리 있죠, 폐. 자, 긴 숨, 스톱. 이 빨간 게 신선한 산소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날숨 나가. 자, 요거 이제 요게 날숨 상태거든. 날숨하고 그 다음에 덜숨을 하기 직전인데 자, 요 속에 요 꽈리 속에 이 폐꽈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산소가 들어있나요? 자, 상상을 해야 돼. 덜숨 들어오기 직전이야. 아까 158이라는 그 분압 산소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 속에 들어있는, 폐 속에 들어있는 요것은 이 공기들은, 이 폐 속에 들어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들은 산소 분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면 또는 이 속에는 이산화탄소 얼마나 들어있을까? 산소가 들어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을까? 예?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 맞지? 왜? 날숨하고 덜숨 기다리는 직전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약 50% 가까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지? 자, 그럼 여기서 미리 해볼까? 덜숨. 요거 다시 요거 이렇게 들어와봐. 야, 대개 158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 하얀 거 어디로 갔어요? 이 하얀 거 이거 어디로 갔어요? 밀렸어. 여기까지 돌았지.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는 아직 덜 돌았어. 폐에 고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어. 그러면 얘하고, 붉은 거 얘하고, 158의 산소 분압하고,
여기 들어있던 이사를 하고 같이 여기 와서 섞였겠지. 이해 갔었나? 섞이니까 분압은 어떻게 될까? 산소 분압. 158 되던 분압이. 뚝 떨어지지. 자, 요거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이 산소 분압을 높게 만들려면 호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쭉 들어가야 되겠지. 이 호흡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요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주 마신다 이 말 아닌가? 한 번 마실 때 많은 양이 쭉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산소 분압이 높게 유지하지만 호흡을 자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주 마셔가지고 여기 희석될 때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거 알았으면 공부 다 한 거야. 다 아셨지, 이제? 그러면 호흡은 천천히 깊게 해야 된다. 천천히 깊게 하고 싶은데, 굳은 몸뚱아리 가지고 천천히 깊게 되더나? 60, 70조나 100조나 되는 이 세포한테 갖다 줘야 될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몸은 굳은 채 천천히 땡겨봐라. 1분만 한번 땡겨봐. 그거 되는가? 세포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지르지. 그러니까, 아이, 못하겠네.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호흡이, 분당 호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몸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호흡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호흡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소의 분압은 떨어지는 거야. 자, 아까 수치 보자, 이제. 그 연령별 수치. 요걸 이해했으면, 요 봐라, 이제. 이 말은 뭘 말이야? 이거 좀 키워줄걸? 나이가 먹었더니, 몸이 굳어서, 호흡수가 늘어나게 되고, 호흡수가 늘어나니까 폐 속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를 자주 흡입도 하니까 분압이,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산소 분압이 떨어지니까 세포한테 갖다 주는 양이 모질라니까 세포들은 병들어 가고 죽어가고 입증됐지, 증명됐지. 근데 그러려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분압을 높여줘야 되는데 산소 분압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분당 호흡수를 6회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길게 깊게 해줘야 되는데 호흡을 깊게 해주려니까 몸뚱아리가 굳어서 안 된다. 그러면 몸뚱아리를 흉부를 복부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경직된 몸 가지고 6회 한번 해봐라 되겠나? 이제 호흡을 완전히 이제 해부를 하자니. 자, 그 다음 봅시다. 단전 호흡의 원리. 도대체 무엇을 단전 호흡이라고 하나? 몸뚱아리 한번 볼까요? 몸뚱아리. 단전 호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단전이란 말은 도기 쪽에서 나오는 문자입니다. 단전호흡은 이 배꼽 아래 세치 정도 되는 곳이 단전이다. 이 흰 부분 여기가 단전이다. 아니다. 배꼽 좀 바로 밑에가 단전이다. 아니야. 이 전체가 다 단전이야. 서랑서래. 서로 지 말이 다 맞다. 뭐 한 주장을 하는 거야. 어쨌든 단전은 여기에 있다. 근데 왜 여기를 이곳을 이거 가지고 숨을 쉬는 것을 단전호흡이라고 할까? 자,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을 던진다. 이 부분이 횡격막인데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횡격막 아래쪽에서 숨이 들어왔다 나갑니까? 횡격막 위쪽에서 숨이 들어왔다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왜 이걸 매 호흡이라고 하노? 공기는 여기 들어왔다가 이리 폐로 왔다가 행각막 위쪽에서 왔다가 위 나가버리는데 양이 아래하고는 딱 막혀서 전혀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왜 단전 호흡이라고 하느냐 말이다. 이거 말이 맞는 얘기가. 뭔가 번쩍 뜨이는 게 있습니까? 자, 단전 호흡 하시는 여러분들. 아니, 각종 수행을 하면서 호흡하시는 분들. 보자. 그래, 단전 호흡 잘한다. 그대들 단전 호흡 잘해가지고 성인들 뭐 부처 다 됐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얼마나 알고 있나, 단전 호흡에 대해서. 이곳으로 숨 들어오나? 숨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지. 어찌 여기냐? 이유가 있어. 옛 조상들이 왜 이것을 단전 호흡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단전 호흡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대들이 말하는 이쪽에 단전 속에 들어가 보면 장기, 이 안에 단전이라는 장기가 있나? 왜 또 이만한 덩어리 된 거? 여기. 뭉친 거. 산소 부족해가지고 세포들이 뭉쳐있는 거. 그거 단전 아닌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근육들로 뭉쳐있는 것 뿐이야. 얘 단전이란 장기가 이 안에는 없어. 그런데도 왜 여기가 생명줄일까? 성명정. 정기가 살아 숨쉬는 곳. 응? 돌을 읽을 수 있는 곳. 한때 단이라는 소설을 보고 읽고 이름을 단전호흡 한다고 오만 사람들이 다 매달렸지. 응? 태능이 있는 태능 선수촌에 단전호흡을 주입시켜서 그 많은 선수들 단전호흡 시켰잖아. 엄청난 기록이 나올 줄 알고. 근데 결과는 실패. 왜? 원리를 모르거든. 자, 여기는 단전이란 장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단전 호흡이라고 왜 자꾸 얘기를 했을까? 자, 봅시다. 이거 복구 시켜 놔주세요. 이쪽 복부에는 직접적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고는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 흉부가 공기를 바깥에 있는 공기를 이 폐 속으로 빨아들이려면 이 흉부가 호흡의 원리는 바깥에 있는 압력보다 이 뼈 속에 들어있는 압력이 흉부의 압력이 낮게 만들었을 때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고 물체는 찬 곳이 뜨선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 모든 물체는 압력을 받는 기체든 물이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기 중에 있는 이 압력은 760mmHg. 이 760보다 흉압이 낮게 만들어줘야 공기가 쭉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호흡의 원리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호흡이 필요 없기 때문에 흉부가 그대로 고정된 채 살고 있었어.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배꼽을 타고 엄마의 피가 들어와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에 피를 돌려주고 다시 배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배꼽 주변에 여기에 피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요.
배꼽 주변에 거기에는 그 저 여과만 같이 생기는 세포들이 여기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흉부를 많이 벌려줌으로써 이 공간이 넓으면 압력은 공간이 좁으면 압력이 높고 공간을 넓혀주면 압력은 떨어지죠. 결국 많은 양의 산소를 빨아들이려면 이 흉부를 양껏 넓혀줘야 돼. 넓혀주고 짤 때도 양껏 짜주고. 이 흉부가 하는 일은, 이 갈비뼈 흉부가 하는 일은 벌렸다 오므렸다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요거 뭐 간, 심장 뭐 이거 다치지 말라고 갈비뼈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기 위한 방법이야. 내리누르는 중력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갈비가 필요했던 거지. 이 갈비 없으면 배가, 복부가 함몰되듯이 얘도 바로 함몰되버려. 함몰되버리면 숨 못 쉬어. 그래서 함몰되지 말라고 질대 역할을 해주는 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갈비뼈야. 간, 뭐 이게 아니, 장기를 보호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중력으로부터 얘가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갈비뼈가 없으면 얘가 바로 허물어져 버려요. 이게 납작해져 보면 숨 못 쉬어. 죽는 거야. 이게 생명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 갈비뼈야. 그래서 이 지구촌에 살아남으려면 갈비뼈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 날짐승, 덜짐승 할 것 없이 이 갈비뼈가 다 있어요. 이것은 호흡을 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진화야. 생명체의 진화. 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많은 분압을 높게 만들려면 이 흉부가 부드럽게 양껏 벌렸다가 크게 벌렸다가 크게 오므려줘야 분압이 높아지고, 이게 굳으면, 굳어버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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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움직이면 분압이 떨어지는 것이야. 이해 가셨지? 자,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단전호흡이라고 했을까? 잘 봅시다. 여기에 근육이, 요 흰 게 여기 복직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근육이 여기하고 연결됐지. 또한 옆구리에 있는 이 근육이, 서해부 이 근육이 여기하고 연결됐지. 양쪽에. 행경광 밑으로 쭉 가면서 달아가면서 이 복부의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지. 만약에 얘는 흉부는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얘 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 단단하게 잡아 당기고 있으면 돼. 얘가 올라가는데 힘들지. 얘가 힘이 들면 못 벌리 많이 못 벌리면 조금밖에 못 벌리면 분압은 낮아지지. 분압 낮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지.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한테 영양분 못 갖다 주지. 세포가 당연히 넓고 병들어가는 것이야. 이 단전 호흡이라는 것은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서 흉부가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느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 복부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 있는 근육들을 잡아당겨서 뭉쳐있지. 배꼽을 중심으로 주변에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있지. 누워서 문질러보면 고로심줄같이 돌덩어리같이 딱딱하지. 이것을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체에서는 무슨 성문호흡, 성문호흡을 해서 돼. 근데 한 발 더 나아가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전호흡이 되려면 이것을 다 풀은 다음, 잡아당기고 있는 이것들을 다 풀은 다음
이쪽의 신경들을 다 살려내서 얘가 들숨을 하려고 할 때 얘도 복부에 있는 이 애들도 등달아서 앞쪽으로 복부를 이렇게 벌려줄 수 있도록 신경을 다 살려야 돼.